네, 현재 수급 상황을 좀 지켜보니까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매도세는 유지가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매도세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매도는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뭐더 내려간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 6, 700억 사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대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은 2거래일 연속 매도기는 한데 매도세를 많이 줄기도 했고 오늘 한 600계약에서 맥시멈 800계약 정도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전장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장 약간은 이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로점 증시라고 드리겠습니다. 기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 시점을 가지고 이제 증시가 변동성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좀 1차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어젯밤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은 고용은 강한데 이제 경기는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천 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용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고용이 좋다 그러면 증시에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물가가 안 잡히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증시에는 나쁜 얘기가 됐는데 어제 또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5. 또 필라델피아 여는 기업 활동 평가가 마이너스 9.9, 전달에 플러스 6.2였는데 마이너스 9.9까지 됐다는 것은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또 이제 증시에는 요즘에는 또 괜찮은 소리예요. 이두 가지가 이제 어제 이제 상충이 되면서 어제도 이제 그 증시는 이제 방향을 좀못 잡았는데,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막판에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잠깐 S&P 500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하방으로, 이 하방 지지선을 살짝 지금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탈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보면 이제 상방 지붕을 한번 뚫는 척 하다가, 예, 다시 상방 지붕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지붕 아래쪽에 바닥을 뚫고 지금 내려오는 형태거든요. 수렴권에 있다가 이렇게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상방보다는 하방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저점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제 투매가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만약 여기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은, 지지선이 그 다음에 2830, 2730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2830이 안 들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2730까지도, 3730이죠. 3830이 안 듣고, 3830까지도, 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신호가 좀, 기로점입니다. 밑을 깨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지지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S&P 500도 이렇지만은요, 잠깐 좀그 국채 수익률 보여드리면은, 국채 수익률도 지금 상방을 지금 뚫느냐 마느냐,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증시에는 안 좋겠죠.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신고가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대한 어떤 기로점에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느냐 마느냐, 신고가를 내고 위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밑으로 빠지느냐 하는지 이런 기로점에 다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는 딱 이런 기로점에 있으면서 만기일이죠. 오늘 밤이 만기일이고 미국 시장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주면 FOMC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래쪽으로 흔들리든지 아니면은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타진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이 좀 커질 확률은 생각을 해놔야 되겠죠. 만기일 때, 이번 만기일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고, 또 FMC 때, 물론 FMC의 금리 인상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바닥 잡을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변동성을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고를 들은 만큼 어느 정도 크게, 멘탈이 부서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제 지표도 해석을 잘 맞춰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펀치 한방 어디서 찾으십니까? 네, FMC 이후에는 매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초반 이후에 이제 그럼 FOMC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 FOMC가 이제 아마 이제 20일, 21일이니까 우리 시장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FOMC 결과 금리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 이제 목요일 장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연말 타겟 금리가 이번에 CPI 높게 나오는 바람에 4.0에 4.5%까지 지금 올라가 버렸어요. 기대가.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이제 불안은 있으면서 시장에서는 11월 달에도 뭐 0.75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전 FED 부의장이었던 사람도 연준이 그렇게까지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까지 금리를 속도 있게 밀어붙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해서 많으면은 11월 달에 이제 0.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9월 달에 0.75를 한다 치면은 그러면 9월 달이 금리 인상 어떤 속도의 피크아웃이 되겠죠. 0.75 이상 그 이상은 안 될 테니까 0.75 그 11월 달 0.5 뭐 12월 달 0.5나 0.25 이런 정도로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9월이 금리 인상 피크고 금리 인상 속도의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증시에 바닥을 또 잡을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에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 관련 그런 어떤 멘트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코너에서는 이제 멘션 피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뉴욕 연은 총재가 발언이 굉장히 셌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파월의 발언이라든가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되는데도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매파적이고 상당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건 시장이 이미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는 시장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변동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10월달 증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에 대한 어떤 기로점 그런 것들에 주의가 그 사람들이 민감할 거기 때문에 고용하고 그리고 근원 CPI에 계속 민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은 점진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월 FMC 이후가 그 전후로 해서 좀 바닥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매수 기회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꾸준히 지금 한 달째 현금 보유, 현금 비중 확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매수 기회가 드디어 올 것 같고요.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요즘에 보면 움직임 보면 2차 전지나 조선 기자재, 네옴시티, 로봇은 오늘도 좋네요. 뭐 게임 엔터 이런 쪽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이는지. 예,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다음 주 아마 이제 이 시간에는 제가 매수 가능 섹터들 또 이제 뭐 종목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야, 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좀 넘었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 강한 인상은 9월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현금을 가지고 매수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FOMC 이후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제 목요일이 될 텐데, 잘 기다렸다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